깨끗한 소금에 대해서 아마 최근에 이제 용융소금이라는 말을 들을 건데 용융소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. 여러분들이 아시는 소금 중에요. 이전에 이름이 나 있는 소금은 이제 주겸이죠. 이거는 이제는 좋은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 깨끗하다는 부분에서 좀 벗어났습니다. 왜 그러냐면요. 이 소금을 이제 만드는 과정은요. 9분을 가공을 하는데 연속해서 오래 열을 내는 게 아니고요. 순간적으로 한 600 얼마를 해서 한 8번을 하고요. 그 다음에 마지막에 송진을 넣어서 마지막에는 최고 열을 한 900도 이상을 올려서 아마 그렇게 가정이 주겸이에요. 그런데 워낙 그 환경이 더러워지고 오염이 돼가지고요. 바다가 매우 더러워졌습니다. 그런 소금을 가지고 현재 주겸이라는 처리 공정을 방법을 거치면요. 그 속에 있는 화학적인 부분을 없앨 수 없다는 거죠. 그거는 이제 제가 어떻게 아냐면요. 뭐 이렇게 책도 벗고 또 여러 가지를 봤었는데 일정한 온도로 800이나 뭐 한 1000 정도의 온도를 가해서 이 아마 수치는 또 사람마다 좀 다르던데요. 하여튼 일정하게 온도를 가해서 소금이 물처럼 되는 상태를 만들어가지고요. 계속해서 오랫동안 가해져서 뭐 3시간 이상 어떤 사람은 뭐 16시간까지 간다 이런 경우도 있는데요. 그렇게 지속적으로 열을 가해야 그 속에 있는 더러운 화학적이든 나쁜 무기질 뭐 여러가지 나쁜 것들이 다 이렇게 없어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검사를 해보면 그렇다면 죽음의 방법은 그렇지 않겠죠. 그리고 이렇게 가했을 때 주겸도 그렇지만 이런 방법으로 가했으면요 깨끗한 소금의 방법은 찾는 방법은 일단은 흰색입니다. 깨끗한 흰색입니다. 그리고 맛은 짜고 그리고 답니다. 쓴맛이 있다. 그러니까 그럼 이거는 뭔가가 들어가 있고요. 그 다음에 향이 난다. 이것도 뭔가 안에 불순물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. 좋은 거든 나쁜 거든 하여튼 어떤 거 첨가가 되어 있다는 말이죠. 소금의 자체한 순수한 깨끗한 소금은요. 향도 없을 뿐만 아니라 쓴맛도 없고 먹으면 처음엔 단 듯한데 어떤 소금 짠 듯한데 약간 단내가 이렇게 있는 게 좋습니다.